이번 5월 강사평가 여러분들 수고 많았죠? 여러분들 그 체크리스트상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강평을 써달라고 했는데 성의껏 잘 써서 여러분이 과연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이번 달에 알고 가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을 한번 참고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 내가 뭘 못하고 있지? 뭐가 안 되지?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서 들어보고 싶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날 행사가 지나와서 여러분이 오래된 선생님 나올 건데 우리 길바다 아카데미 1호 강사 김유미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스승의 날 되면 원장을 찾아와 서 인사드립니다. 아가씨 때 들어와서 우리 학원에서 수학을 공부했고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세 명입니다. 큰아이, 둘째, 셋째인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하는 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고3 문이과를 20명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을 주말반을 나가면서 그래서 조만간에 머지않아 길벗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다시 시험 봐서 들어오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길벗 아카데미의 박은하 이사입니다. 길벗 아카데미의 영어과의 박은하 이사처럼 수학과의 규미 이사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한테. 스승을 지나서 인사로 와서 애들 손잡고 와서 나한테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사평가 이 내용들을 수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학과 문제를 매월 출제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수없이 그렇게 배워도 아직도 이렇게 미진한 거 있는데 완성은 다시 들어와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야무진 포부를 설명하게 우리 길벗 아카데미를 최초에 개원해 놓고 최초에 와서 수업을 했던 선생님인데 감옥이 성대 사회학과입니다. 근데 수학을 가르쳐 보고 싶다 해서 그때 당시에 하이레벨을 사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함께 2층에서 반에 넣어주고 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됐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여러분 지금도 아마 거기 길벗 아카데미 김유미 수학 강사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선생이 강의했던 그 동영상들이 몇 년 단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학원에서 나간 지는 지금 한 7년 됐네? 7, 8년 됐네? 8년? 꼬맹이가 벌써 초등학생이니까 한 8년 됐나? 그런 것 같네. 이런 선생님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사 평가를 받으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욕심을 내면서 크려고 일을 써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은 뭐예요? 본질이 우리 변명의 설명에서 설명하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회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회답 똑같은 내용을 리바이벌 하면서 그냥 풀어주고 아니고 왜 이래야 되는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왜 이게 정답이지 궁극적인 물음은 학생이 여러분한테 그걸 묻는 거거든. 왜 선생님 이게 정답이에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다른 공통인데 그 학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 평가에 서면서 늘 물음표 퀘션 마크를 스스로한테 지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답이 왜 이거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거기에 대한 해설을 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과정에 맞춰서, 학년에 맞춰서, 대상에 맞춰서 우리는 이 전달력을 좀 멋있게 포장해서
자신만만은 내 목소리에 내 몸에 실어서 내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전달은 전달자가 힘이 없으면 저선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아까 우리 전혜진 선생님 설명을 잘하대 마지막에. 그런데 김호민 선생님한테 자꾸 내가 저 말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런 믿음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안 오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똑같아 학생도. 저런 말을 들으면서 맞다고 하는 건가? 맞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스,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그런 자신감에 묻혀서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월 강사평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고 원장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안들을 느껴줬으면 좋겠고 또 매달 회차를 거듭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5월달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경례의 박수입니다.